하나, 기도는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순결이다. 무신론자이거나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 가운데도 드문드문 기도를 하는 제 모습에 놀라워하는 이들이 허다하다. 허버트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를 또렷이 알려준다. 히브리어로 성령이란 단어에는 숨이란 뜻이 있다. 그러기에 시인은 인간 내면에는 스스로 우주에 홀로 고립된 게 아니며 혼자 세상을 헤쳐가게끔 만들어진 존재도 아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기도는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둘, 기도는 너그러움과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축복이다. 인간이 갈구하는 영혼의 깊은 안식이다. 기도는 힘과 생명력의 유일한 근원인 영혼의 피다.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어 기도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믿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임금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예복을 잘 차려입은 인물이 된다. 교회의 잔치에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수 있는 것이다. 잔치의 의미는 먹고 마시는 데 그치지 않으며 주인의 영접을 받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상징이며 그 수단이기도 하다. 기도는 우정을 돈독하게 한다. 즉, 기도는 선율 같은 것이기도 하다. 기도는 마음의 현을 타서 하나님께 들려드린다. 노래는 인간의 전 존재를 끌어들인다. 가사를 통해 생각을 드러내고 곡을 통해 마음을 표현한다. 기도는 곁에 선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한다. 마음의 곡조를 주께 들려드리며 누리는 감격과 기쁨은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도하는 이는 오만하지도 차갑지도 초조해하지도 지루해하지도 않는다. 욕심이 없고 따뜻하며 한없이 평화롭고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하다. 다른 이들도 그 사실을 눈치채게 된다. 모두가 듣고 떠는 것이다. 이처럼 기도는 주위를 변화시킨다. 넷, 기도는 오감이 살아나고 희한한 향취와 미각을 즐길 수 있는 온갖 향료가 나는 나라이자 신비와 경이가 넘치는 은하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이른 기도는 시간을 초월의 영혼을 체험하는 말 그대로 천사의 시대를 체험하는 사건이 된다. 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온갖 향료가 나는 나라를 찾아낸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또한 기도는 순례에 나선 마음이다. 허버트가 살았던 시절에 순례자라면 멀고도 험하며 고단한 길을 가는 이를 가리켰다. 순례에 나섰다는 말은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 중에는 현실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갈망하며 드리는 기도도 있게 마련이다. 간절히 기도하며 구해도 깊은 만족을 누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긴 여정이다. 다섯,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에도 기도는 하늘나라에 만나 구실을 하며 잠잠한 가운데 더없이 큰 환희를 맛보게 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고 끝없이 전진하게 했던 그 옛날 광야의 만나와 매한가지다. 특별한 풍미를 가지긴 했어도 만나는 그저 소박한 식량일 뿐 성찬이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여행자의 줄인 배를 흡족하게 채우고 내면의 삶을 지탱해주는 나그네 길 양식으로는 한 점 손색이 없다. 기도는 이렇게 삶을 견뎌낼 힘을 준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우리에게 힘과 활력을 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기도는 우정을 강화하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간구, 관대함, 평화, 기쁨, 사랑, 축복의 행위입니다. 또한 기도는 오감의 생기를 불어넣는 선율적인 행위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긴 여정인 순례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에도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여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갈망과 소망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을 태초로 돌아가게 하고 영원을 향한 여정에서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순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의 순결임을 인식하며 기도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당신과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인 기도의 은사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순결을 의미하며 기도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주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허버트 목사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님의 자비의 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에 불의를 두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는 단순한 간구 행위 그 이상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기도는 관대함, 평화, 기쁨, 사랑, 축복의 표현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영혼의 피이며 힘과 활력의 유일한 원천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왕 앞에 서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잘 차려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잔치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품위 있게 앉을 수 있으며 우리가 영접을 받았으며 당신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현을 뽑아내는 찬양의 교향곡 선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가사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음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기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쏟아부을 때 경험하는 흥분과 기쁨이 우리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만하거나 차갑거나 조급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욕심 없고 따뜻하며 끝없이 평화롭고 매일매일 설레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오감의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도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많은 향신료의 땅,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은하수, 감각이 살아나고 이상한 냄새와 맛을 즐기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목적지를 향한 길고 고된 여정인 순례하는 마음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 일부는 지금 여기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며 간절한 요청에서 깊은 만족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에도 기도는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여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고 침묵 속에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 인생의 여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고 내면의 삶을 지탱하는 길 위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향기가 되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생명과 선함의 근원이신 당신과 우리를 연결하는 은혜의 수단인 기도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 새롭고 심오한 방식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